지난 21일 상암 DMC에서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의 동장 원래회의가 지역 내 현장 곳곳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9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상암 DMC에서 연막탄이 피워지고 총성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을지 자유의 방패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된 건데요. 민, 관, 군, 경이 합동으로 훈련했습니다. 각자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훈련을 끝마쳤는데요. 그 현장을 마포TV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지난 21일 상암 DMC에서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민, 관, 군, 경이 합동으로 펼친 훈련은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유관기관 통합상황조치를 중점으로 훈련했습니다. 종합훈련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군은 거수자 추적 및 경멸, 폭발물 탐지를 진행하고 마포경찰서는 주민통제, 원점 보존, 거수자 추적 및 검거를 담당했습니다. 또 마포보건소와 마포소방서는 환자 구조 및 구급을 진행하며 펌프차도 동원돼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21일 이뤄진 마포구 민, 관, 군, 경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의 동장 원래 회의가 확 바뀌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에 회의실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열리고 있는데요. 동장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현장을 더 잘 알고 이를 주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동장 원래 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의 16개 동 동장이 총집합하는 동장 원래 회의가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마포구는 현장 중심의 첫 동장 원래 회의를 홍대 레드로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동장단은 레드로드의 R1부터 R7 구간까지 함께 걸으며 시설물을 살피고 합정동 하늘길을 찾아 상권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했습니다. 6월 동장 원래 회의는 아현 시장과 아현 시민 주차장, 7월에는 시인의 거리와 정식 개장을 앞둔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동장단이 이를 통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주민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해당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원래 회의를 통해 동간의 업무 협력과 구민의 구정 이해도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업소나 소각 제로가게 등 마포구는 환경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마포구는 마포구 환경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또는 구민을 발굴하고 격려해 더욱 환경 친화적인 마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선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환경 보전, 자원 재활용, 녹색 생활 실천 푸른마을 가꾸기, 에너지 절약 등 4개의 부문으로 부문마다 2명씩 총 8명을 선정합니다. 9월 20일까지 받고 있는 환경상 후보자의 추천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 중이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 방법은 마포구 맑은 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을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인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8번째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는 마이클 잭슨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이번 투어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동원한 관객은 120만 명에 육박하며 경제 효과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